다보율의 부처님 기도 봉독하겠습니다. 정겁지는 수리수리 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 수리수수리 사바 오박느위 아니제신 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버 백천만겁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을 개법장진원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묘법연화경 경법타품 중에서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탑이 나타나니 높이가 이말리요 가로세로가 각말리식인데 땅에서 솟아나와 공중에 머물렀다. 그때 보배탑 속에서 큰 음성이 나와 찬탄하여 말하되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 보살을 가르치시는 법이요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에서 솟아나왔으며 또 그 속에서 이런 음성을 내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이 보배탑 속에는 여래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지난 세상에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과 승기 세계를 지나가 세계가 있었으니 보정이라 이름하였으며 저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어 이름을 다보라 하시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인내시 보살도를 닦으실 적에 근서원을 세우시기를 만약 내가 성보라고서 열반에 든디 시방세계에서 묘법연화경서라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탐욕과 묘법 연화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 나타나서 증명이 되며 거룩하시어라 하고 찬탄하리라 하시었느니라. 저 부처님이 성불하시고서 열변에 드시려는 때에 임하여 하늘과 사람들 대중 가운데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열변에 든 뒤 나의 전신에 공양 드리고자 하거든 마땅히 하나의 큰 탑을 세울지니라 하시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 시방세계 곳곳마다 만약 묘법 연화경서라는 곳이 있으면 저 보배탑이 반드시 그 앞에 솟아나오고 자신이 탑 속에 계시어 찬탄하시되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하시느니라. 대우설아 이제 다보혈의 탑이 묘법연화경설 하시는 것을 들으시고자 하여 땅에서 솟아나와 찬탄하시되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하시느니라.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모든 분신불이 다 모여와서 각각 사자지에 앉으심을 보시고 또 모든 분신불이 다 한가지로 보배탑을 열고자 하심을 들으시고는 곧자리에서 일어나시 허공 중에 머무르시니 일체사부중이 일어나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다보혈의께서 보배탑 속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전신이 흩어지지 않으시고 선정에 드신 것 같음을 보았으며 또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석가모니불께서 개인묘법연화경을 설하시는 도다. 나는 묘법연화경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 그때 사부중이 과거 한량없는 천만억겁 전에 열반에 드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미중이를 찬탄하고 하늘 보배꽃 무더기로 다보불과 석가모니불 위에 흩었다. 그때 다보불이 보배탑 가운데서 자리에 반을 나누어 석가모니불께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석가모니불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소서. 즉시에 석가모니불께서 그 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반의 자리에 갈가보자 하시고 앉으시었다. 그때 대중이 두 열에게서 칠보탑 가운데 사좌자리에 갈가보자 하시고 앉으심을 우러러 보았다. 묘법연화경 종지용출품 중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바세계 삼촌대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되고 갈라지며 그 가운데서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들이 한꺼번에 솟아나왔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몸이 다 금빛이요 30 이상을 갖추었으며 한량없는 광명이 있었다. 이 보살들은 먼저부터 모두 사바세계 아래 허공 중에 머물러 있었는데 석가모니불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이 많은 보살들이 모두 땅을 헤치고 솟아나와서는 각각 허공 중에 머물러 있는 실보무탑 안에 계신 다보혈에 와서 검은잎을 처소에 나아가 두 세존께 머리 조아려 예배 드리고 또한 각각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신 모든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도 다 예배 드리고서 오른쪽으로 세 번씩 돌며 합장하고 공경하여 모든 보살의 여러 가지 찬탄하는 법으로 찬탄하고는 한쪽에 머물러 있어 기쁜 마음으로 두 세존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사부대중이 또한 부처님의 위신력을 힘입어 이 많은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두루 가득함을 보게 되었다. 이들 보살대 중 가운데 네 영도자가 있었으니 첫째는 상행이라 이름하고 둘째는 무변행이라 이름하며 셋째는 정행이라 이름하고 넷째는 안립행이라 이름하였다.
느보살은 그들 무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지도자였는데 대중 앞에서 각각 함께 합장하고 석가모니 이불을 우러러보며 문안드려 여쭈었다. 그때 세종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이제 대중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아일대야, 너희들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하지 보지 못한 땅을 짓고서 솟아나오니 한량없고 그지없는 나승기 모든 대보살들은 내가 이 사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 이 모든 보살을 교화하고 지도하여 그 마음을 조복받고 도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 많은 보살들은 다이 사바 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경전을 독송하고 통달하였으며 생각하고 분별하여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아일따야, 이 선남자들은 대중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많은 말하기를 싫어하고 항상 고요한 것을 좋아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잠시도 쉬는 일이 없느니라. 또한 인간이나 하늘에 의지하여 머물지 않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하여 온갖 것에 걸림없으며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일심으로 정진하여 위없는 지혜를 구하느니라. 그때 미륵보살과 무수한 모든 보살이 마음의 의욕을 내고 일찍이 없었던 일인지라 괴이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종께서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한량없고 그지없는 많은 나승기 대보살들을 교화하시어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에 머물게 하시었을까? 이리하여 그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태자로 계시다가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사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겨우 4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사운데 세종께서 이런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지으셨나이까?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와 같이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교화하시어 마침내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셨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많은 대보살의 무리들을 가령 어떤 사람이 천만억겁 동안 셈하여 헤아려도 다할수 없어 그 변두리도 할수 없을 것이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한량없고 그지없는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성근을 심었으며 보살도를 성취하고 항상 범행을 닦았나이다. 무법연화 경렬의 수량품 중에서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여러 선남자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열의 성실한 말을 믿고 깨쳐야 하느니라. 다시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너희들은 반드시 열의 성실한 말을 믿고 깨쳐야 하느니라. 또다시 모든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너희들은 반드시 열의 성실한 말을 믿고 깨쳐야 하느니라. 이때 보살 네중이 미륵보살을 대표로 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오나오끈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정코 부처님 말씀을 믿어 받겠나이다. 이렇게 3번 사례고서 다시 아뢰었다. 오나오끈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정코 부처님 말씀을 믿어 받겠나이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이 3번 청하고도 그치지 않고 다시 청하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너희들은 자세히 열의 비밀한 신통의 힘을 들으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은 모두 석가모니불이 석가족의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선남자들아, 내가 사실로 성불한 지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였다 겁이 지났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여러 선남자들아, 이제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밝혀 말하노라. 가령 어떤 사람이 500천만억 나유타 상기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동쪽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상기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가 한 삼천대천 세계 한 미진을 떨어뜨리되 이렇게 하여 동쪽으로 가면서 위에서 말한 수의 미진을 다 떨어뜨렸다면 이런 미진을 떨어뜨린 삼천대천 세계와 그 중간에 미진을 떨어뜨리지 않은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부수어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진 하나 나를 일겁으로 하여 계산한 시간일지라도 내가 성불한 후로 지내온 겁수는 이보다 더 지나가게 배천만억 나였다 승기 겁이니라. 이때부터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설법하여 교화하였으며 또한 백천만억 나였다 승기 다른 세계에서도 중생들을 인도하여 있게 하였느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처소에 오면 나는 부처의 눈으로 그의 믿음과 정진과 생각과 선정과 지혜의 근성이 총명한가 노둔한가를 관찰하고서 그를 제도할 만함에 따라 응하느니라. 여러 곳에서 이름을 달리하고 수명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함을 보이며 나타났다가 열변에 들기도 하고 또 각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문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느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여래가 중생들이 낮고 작은 법을 좋아하며 복덕이 얇고 번뇌장이 무거운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노라 말하거니와
사실로 내가 성불한 지는 이렇게 오래되었나니 다만 방편으로 조세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돌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열애가 연설하는 경제는 다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기 위한 것이니, 혹은 자기 몸을 말하고, 혹은 다른 몸을 말하며, 혹은 자기 몸을 보이고, 혹은 다른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 일을 보이고, 혹은 다른 일을 보이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어떤 까닭인가 열애는 실상과 같이 삼계의 모양을 알고 보나니, 번뇌를 일으켜 나고 죽음에 빠지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 나고 죽음도 없고, 일반에 드는 것도 없으며, 또한 진실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으며,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서 삼계중생이 삼계를 보는 것과 같지 않나니, 이런 일을 열애는 밝게 보아 착오가 없느니라. 다만 모든 중생이 각가지 성질과 각가지 욕망과 각가지 행동과 각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는 까닭으로 그들에게 모든 성근을 내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언서로 각가지 법문을 설해서 부처님 일을 지어 나가되 잠시도 쉬는 일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기 거비 유왕성 머물러 있어 멸하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내가 옛적에 보살도를 행하고서 이룩한 수명도 아직 다하지 아니하여 위에서 말한 겁수의 갑절이나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 사실은 열반에 드는 일이 없건만 문득 말하기를, 마땅히 열반에 들겠노라 하나니, 열애는 이런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어떤 까닭인가, 만약 열애가 오래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박덕한 사람들이 성근을 심지 않고 빈궁하천하면서도 오욕을 탐착하여 허망한 생각과 간사한 소견에 그물이 앓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방편으로 말하기를 비구는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심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니라 하나니, 왜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을 지난다 하여도 혹은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을 보지 못하기도 하는 까닭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모든 비구들아, 부처님 만나 배웠기는 어려운 일이니라 하나니, 이들 중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며 부처님 배웠기를 가랑하여 문득 성근을 심는 까닭으로 열애가 사실은 열반에 드는 일이 없건만 열반에 든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들아, 일체 부처님 열애의 교법은 다 이와 같나니,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나무 삼계지존 보정정토 다보여레불 다보여레불 다보여레불. 묘법연화경 중에서. 거룩하고 희유하신 삼계지존 보정정토 다보열의 부처님, 불기 2500년, 년, 음력, 월, 일에 거주하는 생입니다. 삼계의 지존이시며 수많은 본화 보살님을 교화하고 계시는 다보열의 부처님, 미래제가 다하도록 다보열의 부처님께 몸과 마음 다 바쳐 귀히 귀명합니다. 금생, 전생, 다겁생을 살아오는 동안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죄, 탐진치 삼독심과 무명에 가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태산과 같은 죄,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한 죄업,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오늘 경전 읽고 다라니 하고 염불하는 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청정하고 맑은 무량 광명 놓아주시어 지중한 죄업장 많이 소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발원합니다. 삼계의 지존이신 다보열의 부처님, 지중한 죄업장 많이 소멸해 주시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기를 발원합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5계와 13계를 잘 지키고 팔정도 칙명연불하는 착한 사람 되길 바라납니다. 세세생생 날정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팔정도 칙명연불 수행하고 선근과 복덕을 두루 쌓아서 기어이 윤회를 벗어나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 날 수 있길 간절히 발원합니다. 나무 삼계지존 보정정토 다보열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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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열의 불
다보여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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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여래 불,
다보여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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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진견일체 무유여불자 고알심 김영정네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관자 제보사랭 심반야 바라밀타 지조견옹계공도일체고익사리자 색부리공공부리사 백즉시공공즉시색수상잉식력부여시 사리자시제복공상불생불멸불구부지 부정불감시고공중무색무수상잉시무안이비설신의무색성향미촉보 무안계내지무의식계무무명령무무명지 내지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등의무소득고보리살타 반야바라밀타고신무가에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 함세제불의반야바라밀타고드간욕따라삼맥삼보리 무지반야바라밀타시대신주시대명주 지무상주시무등등주능제일체고지실부로 호살반야바라밀타주즉설주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무지사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